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야채 채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혹시 쓰시다 남은 짜투리 말라가는 것들 있으면 채수에 다 활용하시면 돼요. 그 중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이런 파거든요. 파도 전 이렇게 끝부분 있죠. 이런 거는 빨리 상하기도 하고 너무 뻣뻣하고 이런 거는 잘라서요. 채수에 쓰는 게 좋아요. 그리고 이런 꽃대, 그리고 파도요. 이런 저는 이렇게 뿌리만 뜯어 넣습니다. 이게 대파는 씻어도 이렇게 새까맣게 좀 끼어서 좀 안 빠지는 게 있습니다. 이런 거는 버리고요. 부분 있죠. 자, 이것만 뜯어서. 그리고 양파 껍질 이제 말려 놓은 거 있으면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. 요리하고 남아서 이렇게 말라가는 양파 넣고요. 또 이게 껍질입니다. 이 부분은 좀 너무 새까마니까 빼버리고요. 이게 양파 껍질이거든요. 이렇게 넣고요. 양파도 이 뿌리 부분 이런 거 좀 잘라서 넣겠습니다. 작은 양파 한 개 분량 정도 넣을게요. 자, 이거는 그냥 요리해서 먹겠습니다. 좀 안 써도 되는 것만 이렇게 하고요. 그리고 당근이 좀 들어가면 좋아요. 당근이 좀 단맛도 나고 좋거든요. 당근을 이렇게 한 50g 정도 넣겠습니다. 지금 이 냄비는 2.8L 냄비고요. 물은 지금 한 2L 들어갔거든요. 총 끓여서 2L를 만들겠습니다. 물이 줄면 더 채우면 됩니다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다시마. 다시마 지금 씻어서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이거는 파지거든요. 좀 얇아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파지는 손바닥만한 간 4장 정도 넣는데요. 꺼운 뿌리 부분은 한 손바닥만한 간 2장 정도. 토마토도 잘라서요. 뭐 중간 정도 사이즈입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약불로 해서 그냥 이렇게 놔두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이제 끓고 있는데요. 급하면 센 불로 하셔도 되지만 바쁘지 않으면은 약한 불로 천천히 끓이시면 돼요. 이게 국물이 줄잖아요. 그러면 또 물을 더 부으시면 돼요. 그리고 이거 건져내잖아요. 그러면 또 물이 반밖에 안 남거든요. 그러면 물을 조금 더 그거 계산해서 물을 미리 조금 더 넣으시면 돼요. 이걸로 한 2L 정도의 채수를 빼내면 됩니다. 푹 한 20분 정도 끓인 다음에요. 지금 물이 많이 줄었거든요. 이렇게 물이 줄면은 이렇게 더 중간에 더 채워주시면 돼요. 자, 이렇게 더 채워주시고 한 번 더 끓인 다음에요. 건져내주시면 돼요. 이렇게 해서 물을 한 2L 맞춰주시면 됩니다. 그거 건져내면 물이 또 푹 줄거든요. 그거 계산해서 제 정도 줄면 남은 거는 한 2L 정도 됩니다. 뭐. 멸치 육수 싫어하시는 분 계시잖아요. 고기 안 드시는 분. 그죠? 자, 이렇게 해서 요거 이제 식혀서 병에 담아서 냉장고에서는 3-4일, 김치 냉장고는 열흘, 그리고 냉동실은 얼마든지 오래 넣으시면 돼요. 냉동실에 넣으실 때는 플라스틱 통이나 이만큼만 딱딱 얼리시는 게 좋아요. 한 번에 넣고 얼리시면 나중에 꺼내 쓰기 힘들거든요. 그렇게 해서 보관하셨다가 이제 쓰시면 됩니다. 자, 채소 육수 내고 남은 거를요, 여러 가지 조림 같은 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이렇게 김치 넣고요. 물도 조금 자작하게 넣고요. 대파, 돼지고기나 뭐 고기 다 넣으셔도 되는데요. 저는 참치, 고춧가루를 좀 더 넣겠습니다. 좀 달갛게 할게요. 진간장도 넣어야 됩니다. 김치에 가는 데 있어도 다른 데는 간이 안 돼 있거든요. 그리고 올리고 당을 좀 넣고 약간 요런 김치찜 있죠? 자, 요렇게 자 이렇게 푹 졸여서요. 김치 찜 조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여기다가 매운 고추를 좀 넣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. 좀 칼칼하게 졸여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. 맛있습니다. 근데 이게 매번 이런 육수가 나오면요, 고등어 조림 할 때도 깔고 이런 식으로 이 채수 만든 다음 이 나오는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버리지 않고요, 음식에 조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